갑시다. 남편이는 안전하게 주차를 다 했고 여기가 내가 시내 안에서 3m가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유일하게 찾은 데야. 독일 차도 여기 하나 있네. 바르셀로나에서는 그냥 주차하기가 좀 불안해. 삼평이가 안전하게 저렇게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몇 시간만 바르셀로나를 끼고 가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가우디 대성당 20분 정도 걸어가면 되거든? 자, 천천히 바르셀로나를 느끼면. 네, 저 주차장에서 자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건 안 된대. 주차는 되는데 아마 법적으로 주차장에서 자면 안 되고 뭐 그런 게 있나 보지. 시내에서 되게 비싸. 근데 한 시간에 9유로야 근데 이게 낫지 뭐. 여기 괜히 어디 길가에다 대놨다가 문제 생기면. 주차장이 다 승용차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 와, 그래도 그거 하나 있어줘서 다행이다. 스쿠터들도 다 이런 식으로 잠가 놓은 거야. 이렇게. 사그라다 파밀리아 가우디 대성당 왔어. 여보, 성사시켰어. 1유로에 뭐 사진 찍자.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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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와, 디지털이었어. 아날로그가 아니야. 아, 디지털 카메라가 안에 있네. 그렇지 뭐, 요즘 세상에. 오, 바로 프린트. 오. 뭐 좀 이렇게 자르고 좀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 몇 장 찍었나 보다. 네, 아까 몇 장 찍었어요. 똑같은데? 예스, 예스. 땡큐 디렉터. 분명히 들어가면 멋있을걸? 그 스테인드라스가 다른 성당하고 완전히 다를 거야. 근데 지금 우리 시간도 없고 한 번만 더 본 거지. 좀 아쉽긴 하다. 안에 들어가 보면 좋은데, 아휴, 이런 모든 관광지를 다 다니면 재산이 거덜날 것 같아. 우리가 바르셀로나에 온 거는 자동차 타이어도 고치고 변기 핸들도 고치고 그런 목적이 크니까 또 겉모습만 보고 가자고. 아쉽지만. 사그라다 파밀리아 지하철역 바로 앞. 요쪽 뷰는 이러네. 바르셀로나 좌석은 이걸로 갑시다. 냉장고에 가서 붙여놔야지. 냉장고 좌석이 점점 꽉 차고 있어. 여긴 또 다른 뷰야. 여기도 좀 보고 가자. 저거 저 위에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거는 오디오 투어 이런 것도 안 들어봐가지고 눈으로만 담으시다. 어, 비슷한데? 오! 계속 보이네? 좋네요. 바르셀로나의 상징.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제, 안녕. 안녕. 여보, 길 가다가 이런 추러스집 발견인데 간식으로 먹고 갑시다. 뭐, 이거는 그냥 변형된 것 같은데? 어, 많이 비싸요. 어, 너무 비싸.
Ya. Desde antes del obelisco. Dala. Dala. 완전히 달라. 그때 우리 론다에서 먹었던 거하고 달라. 그러니까 여긴 추라스 전문점이고 거의 그냥 카페니까. 와, 진짜 좋아. 먹기 잘했어. 완전히 달라. 야, 얘가 체인점인 것 같은데. 뭐야, 그걸 그냥 마셔? 초콜릿을? 어때요? 응? 덤벨. 우리 이 안에 뭐 들어가는 거나 사가보자. 그러니까 여기 근처 사시는 분들이 막 그걸 사가지더라고. 포장. 저거. 우리가 먹은 게 4.80인데 대용량. 더 대용량. 이렇게. Yes, this one please. Just one. 너무 잘했다. 집집마다 떡볶이 맛이 다르듯이 다 다르네. 물론 론다도 맛있었지만 전문점이 아니라 그냥 카페였기 때문에 대단히 맛있진 않았다. 여기가 더 맛있었다. 여기가 좀 더 낫다. 정말 도시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다 다르다. 당연한 얘기지만 뭐 안달루시아 지방하고 다른 건 당연하고 카탈루냐 지방이니까. 뭐 중심가도 좋은데 그런 동네도 재밌네, 그죠? 이게 여기 지방 카탈루냐기. 골목안에 조금만 광장이 있네. 여보. 시계타지, 시계타. 바르셀로나. 에이시아. 너구리 몇 개만 사갑시다. 모두 마트. 쇼핑 끝. 우리가 라면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 말라가에서 산 라면을 다 먹었어. 앞으로 여행은 이것만, 라면은 이것만 먹고 끝! 더 이상은 너무. 아니 근데 정말 밥에 미치도록 라면이 먹고 싶은 걸 어떻게 해. 미안해, 내가 다 먹었어. 그래서 대용품으로 요거 불닭 소스 국수를 삶아가지고 이거 좀 비벼 먹어보면 되지 않을까? 야, 이런 걸 내가 사 먹다니. 안에는 쇼핑 중, 나는 휴식 중. 이거 하나 샀어? 네, 이거 샀어요. 얼마야? 10.96. 그렇게 오래 고민하시더니 파우치 하나? 오케이. 세 개. 바르셀로나. 우리가 앉아있던 바르셀로나의 벤치. 5시간 산책하고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떠나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네. 나중에 비행기 타고 또 오자고. 비행기 타고 올 거 되게 많네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데가 엄청 많아지고 있어. 네. 가는 곳마다. 나중에 비행기 타고 다시 옵시다. 네. 삼평이 잘 있나? 마음이 편하지, 그지? 이런 곳에 주차를 해놓으니까. 자, 우리는 이제 정리하고 출발. 아이고, 도시 산책 끝. 45.90유로. 어마어마. 어마어마. 1시간에 9유로. 5시간 좀 이상. 갑시다.
여기는 바르셀로나 북쪽에 있는 무료 캠핑장. 무료 캠핑장들만 진짜 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어. 러시아의 트럭 카페처럼 작업하고 출발. 작업 끝. 여보, 안에도 끝났어? 네. 갑시다 이제. 네. Hello. Have you taken this from Asia? Yeah. Yeah, South Korea. South Korea. Yeah, yeah. One of my friends, she loves Korea. Wow. Wow. K-pop and everything, and she studied the demography of your culture and yeah. how the property market is working and all of that stuff. Just your friend, not you. 영어 잘하시네. 우리 가야 되는데 영어 공부 더 해야겠네. 아. Also, I take you. Yeah, yeah, yeah. Hello, Korea. Hell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ow can I say hello in Sweden? Hey. Just hey. Hey. That's quite simple. Like American. Hello, hi. No, hey. No, just I'd like to know Swedish language. Svenska språket är mer som en sång. Vi sjunger, det är... Hej, hur mår du? Jag mår bra. Vi tycker om att äta köttbullar.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군요. 되게 어렵군요. 아, 저는 못하겠어요. 자, 스웨덴 아저씨와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안도라로 출발! 이제 진짜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이제 스페인 진짜 안녕. 안녕. 너무 좋아서 너무 오래 있었어. 갑니다. 여보, 스페인 떠나기 전 마지막 장보기. 띵또 데베라노 제조를 위한 음료수. 이게 하나에 500원이 안 돼. 야, 근데 이거 보니까 가기 싫어, 스페인. 나도 가기 싫어. 아니, 야, 이거 정말, 정말 싸. 프랑스 가면 분명히 비싸질 거란 말이야. 돼지고기 한 두어 팩 사갑시다. 3.86유로. 이 600g이야. 600g? 응, 프랑스보다 쌀 거야. 맛도 있잖아. 맛있어. 마지막 스페인 장보기. 스페인은 먹고 살만하다. 정말 좋다. 스페인에서의 마지막 리들빵. 내가 좋아하는 초코 도너츠. 하나에 500원이 좀 안 하는 도너츠. 초콜릿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저도 아주 맛있습니다. 청룡 장보기 끝. 안녕. 못 먹어보고 가는구나. 위스키는 안 돌아가서 사면 싸. 거기는 세금이 안 붙어. 다시 올게. 가자. 미련을 버리고 갑시다. 정말 떠나는 거야? 응. 떠나는 거야. 가자. 가자. 갈라니까 아쉽네. 먹고 살기 너무 좋았었는데. 날씨도 좋아. 분명히 프랑스 쪽 가면은 여기보다 한 1.5배 비쌀 거야. 그래도 뭐 거기 오래 안 있고 바로바로 이제 프랑스부터는 쪽쪽쪽. 아디오스 스페인. 아디오스 스페인. 우리는 떠납니다. 안도라라는 곳으로. 야, 뭐 저기 보이지? 산맥. 우린 저길 넘어가야 돼. 저길 넘어가야 안도라야? 저 산 중턱에 있는 게 안도라야. 진짜? 저기 넘어가면 프랑스고. 피레네 산맥. 보통 해안가로 가는데 사람들이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바르셀로나에서 쭉 올라가면 프랑스 동부니까.